네, 아, 바람이 굉장합니다. 네, 보시게 되면 여기 현재 시간 6시 30분입니다. 네, AM이에요. PM이 아니고. 오늘 우리 제주 앞바다에 조개가 참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시죠. 제주 바다를 들썩이게 하는 국민 생선 참조기가 떴습니다.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밥도둑 참조기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이른 새벽 한림항 유판장. 어민들이 갓 잡아온 물 좋은 생선들이 유판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많은 생선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 제주 참조기는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아, 이곳에 와보니까요 생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널려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우리 제주의 생선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걸 보니까 이야, 얘는 붉은 방어. 붉은 방어라니요? 붉은 생선 장대고요. 이야, 고등어. No, 썩어도 맛있다는 생선 준치입니다. 이야, 가시마는 자리. 이야, 자리 잘못 잡았네요. 감칠맛 뛰어난 전갱이라고요. 요것이 널찍한 거 보니까 광어네. 그죠, 피디님? 광어. 이건 일명 달고기라 불리는 고급어종 달치. 아, 근데 그나저나. 아니, 조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기는 지금 현재 구판장 경매가 끝나면요, 지금 저희 위생 위판장으로 가셔가지고 경매를 합니다. 아, 조기가 쪼기 있구나. 네. 보니까 쪼기. 아, 네. 어느 정도 있을까요, 참조기가? 대략 한 7천 상자 정도 상장됐습니다. 자, 7천 상자. 그러면 한 상자에 한 30마리 들어있나요? 100마리 넘게 들어있습니다. 100마리요? 네. 한 상자에 100마리? 네. 그럼 100 곱하기 7천 상자면은 네. 70만 마리! 10만 마리도 아니고 70만 마리! 이야, 그게 다 팔릴까요, 근데? 다 팔립니다. 에이, 설마 그게 다 팔릴까요? 하루에? 예, 다 팔립니다. 세상에, 오늘 그 현장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조기로! 찬바람이 일면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되는 참조기. 막 잡은 참조기는 대부분의 황금색이 투명하게 살아있는데요. 싱싱하고 제대로 살오른 참조기. 제주 지역의 위판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제주 참조기의 유명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해수부에서 선정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위판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 위판장에서 자동 선별기가 9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선별기는 예전에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입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수작업으로 다 했습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 선별기가 옴으로써 선도도 유지가 되고 고깃값도 잘 받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아마 어민들에게는 강점이고 저희 수협의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쇳불도 휜다는 제주 풍랑을 견디며 잡는 참조기. 동중국해는 물론 최근 전남 흑산도와 홍도를 중심으로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어디서 지금 들어오신 거였죠? 지금 동중국 해상 그쪽 방향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 7시간에서 8시간 거리예요. 저희가 어장하는 터가. 이야, 굉장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요번에는 바람 불어갖고 네. 바람이 많이 불면 어장을 못하니까 저희가 3일 어장을 하고 지금 4일째 들어온 거죠. 야, 3일도 이제 배 위에서는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많이 잡으셨어요? 생각외로 지금 계속 제가 배를 한 20년 탔는데 지금 12월 달 정도에는 고기가 이렇게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좀 잡은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조기를 한번 잡으시면 정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 질리세요? 조기 많이 드세요 평상시에? 그 집 많이 아니고 저희 딸내미하고 저하고 조기 먹고 삽니다. 한 달 내내 조기로. 아, 네. 저희 딸도 두 살인데 조기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저 밥상에 조기 없으면 우리 확실히 저한테 큰일 납니다. 130열대선 품질 좋은 조기를 낙찰받기 위해 긴장감 넘치는 눈치 경쟁이 펼쳐집니다. 배당 지금 1, 2억씩 가요. 와. 배 한 척당 모든 위판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쩐지 분위기가 좀 살벌했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시간 가량 제가 지켜봤는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네. 120에 12개 빅깁서 빅깁서 120에 12개 빅깁서 빅깁서 무슨 말이에요 대체? 이게 조기 미수가 네. 120마리. 아, 한 상자에 120마리. 네, 그게 네. 12 상자가 있다는 말씀. 그거를 이제 네. 얼마에 샀냐 본데. 네, 네. 그러면 아까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그만한 나무판에다가 네. 뭐를 적어요? 금액이요. 금액. 120미에 대한 금액. 아, 단가를 적는 네, 거예요. 네, 단가 적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경매라는 게 조금씩 배팅을 해서 올라가잖아요, 경매가.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거 한 번만 보고 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저 생각 싸움이에요. 일종의 눈치 게임. 네, 눈치 게임. 네. 위판장에 내놓기 무섭게 팔리는 어종, 바로 조기 사촌 부세인데요. 황금빛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선물용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답니다. 이거 1,100g 네. 55만 원이요, 한 마리. 55만 원. 와, 55만 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중국 사람들이 네. 황금색. 황금색. 황금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좋아하는 건가? 네. 황금색하고 마시고. 여기서 이제 제주도에서 중국까지 어떻게 네. 보내요? 항공. 항공 택배로. 항공. 항공으로.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사람 입맛에는 참조기죠. 담백한 맛이 일품이고 특별한 날 상에 오르던 진기기 바로 제주 참조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조기 경매 잘 보고 왔는데요. 아우, 너무 배고파요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식당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그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참조기 맛보러 서둘러 찾아간 곳. 과연 어떤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 사장님. 네. 조기 요리 가능해요 지금? 네, 됩니다. 뭐 돼요? 저기 매운탕도 있고 매운탕 되고 네, 구이도 있고 구이 되고 조림도 있습니다. 조림 되고 네,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은 저희 피디님이 하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주십시오. 참조기의 맛있는 변신. 매운탕과 조림, 구이와 전까지 정말 푸짐한데요.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이름처럼 보기만 해도 든든해집니다. 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먹잖아요. 네, 제대로 드실 것 같으시네.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야, 이 살 알찬 거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아니 가시가 안 씹혀요. 와, 근데 조기 구이를 이렇게 먹어본 게 처음이어서 참 저 지금 막 눈물 날라 그래요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너무 맛있을 거예요. 단단한 살을 포떠서 부친 참조기전도 별미. 제가 저염을 해서 아마 그 맛을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네네. 이 생선전을 조금 이제 못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전이 일단은 비린내가 안 나고, 네. 그리고 일단 살 도톰해가지고 식감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쌀쌀한 날씨엔 이만한 음식도 없겠죠? 야, 하고 시원하고 이 해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장하러 왔다가 이거 마시고 한 병 더 드시겠는데 이거. 자, 다음은 조림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야, 두툼합니다 일단. 네, 두툼하고. 자, 이거 보세요. 이 정도면 뭐 밥 한 공기는 그냥 순식간이죠, 그냥. 이야, 양념 기가 막히네 보니까 이거. 맛있죠? 네.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허리띠 좀 풀고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주 조기를 맛보지 못하신 분들 빨리 오셔가지고 한 점씩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지금부터 식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산은 우리 피디님이. 네. 저는 먹을 테니까 빨리 보세요. 네. 네. 모처럼 맞은 참조기 풍어가 어민들에겐 한바구음을, 소비자들에겐 풍성한 식탁을 선사합니다. 맛 좋고 영양 좋은 제주 참조기, 여러분들도 꼭 챙겨드세요.